정의의 힘이랍니다. 잘 만들었다. 파이어 셋!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가드와 슈퍼선가드의 합체인 그레이트 선가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슈퍼선가드와 파이어제트가 공중에서 뜬 상태로요. 선가드로 변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먼저 슈퍼선가드는요. 브레스터제트와 이제 합체가 풀리고요. 얼굴을 요 상태로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환불쇠가 튀어나와서 파이어제트를 선가드로 변신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이어젯을요 선가드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변형은 단순하죠. 요거 접어주고 요거 뒤로 젖혀주고요. 이제 개구리 다리를 본래대로 해주고 팔 부분 이거는 이렇게 해주고, 제가 이번 합체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다리를 지탱하는 코어가 되는 부분이에요. 하중이 여기에 또 합체 파츠가 껴지면 무거워지거든요. 이 고관절이 한번 슬라이딩 되는 식으로 회전축 관절이 달려있는데 요쪽 무게에서 다 지탱을 하게 돼요. 요 얇은 부분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매달려 있는 식인데 금이 가거나 하얗게 뜨는 분들이 종종 보이실 거예요. 무리하게 관절을 이렇게 회전축이 있지만 이 관절이 뻑뻑하기 때문에 요거를 무리하게 움직이셨다가 여기까지도 부하가 걸려서 여기 있는 축 부분이 손상을 입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저도 모르고 하중이 가해졌는데요. 여기가 조금 하얗게 뜨더라고요. 나중에 파손이 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니까요. 요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 부분을 분리를 시켜줘요. 선가드의 팔과 상체 부분이죠. 요 부품을 변형을 시켜야 돼요. 이게 꺼내기 힘들잖아요. 조립하는 방법에서 부드럽게 가공을 하라고 팁을 드렸었고 요 부분이 잘 꺼내져야지 변신할 때 스트레스가 덜 받아요. 중요한 게 설명서 보시면, 그래서 요 부분 그레이트 선가드의 가슴판에 붙는 중간 역할을 하는데 각도를 좀 비스듬하게 해줘야지 가슴판에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요 각도를 유지시켜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팔을 밑으로 돌려주시고 돌려주신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 중간에 요 부품 있죠? 이게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일단 이렇게 딱 껴주시면 설명서의 형성과 비슷하게 되는데요. 평행식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옆으로 각도를 조금 비껴줘요. 요 정도 각도가 나오게끔 연출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합체가 잘 되거든요. 가슴 중앙 쪽에 사이 부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랑버드의 뒷면인데요. 요 부품을 떼어주세요. 그레이트 선가드의 고관 부분 요거를 또 떼어주세요. 그레이트 선가드의 앞면이 되는 앞 가리개 부품이 되겠죠. 다시 얼굴 떼어주고 반을 갈라주는 거예요. 반을 갈라주면 볼 조인트를요 안쪽으로 수납을 시켜주고요. 다리 부분은 분리를 시켜줘요. 분리시켜주고 요 상태가 되는데, 상체는 팔뚜껑을 열어주고 수납해줍니다. 돌려서 요걸 내려주고, 볼 조인트 같은 게 있잖아요. 주먹이 붙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잘 움직여야 돼요. 근데 여기가 좀 스무스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팔 관절이 되는 부분, 팔꿈치 부분이에요. 어깨 쪽 관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팔은 여기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뒷부분의 관절축은요 이렇게 한번 돌려주고 요 모양대로 유지를 시켜주시면 돼요.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고요. 한 쌍이 만들어지면요 팔 합체 준비가 완성이 된 거고요. 요 다리 부분인데요, 다리 쪽은 이렇게 슬라이드 기믹으로 딱 넣어주시고요. 이 부분을 벌리면 이렇게 회전축이 있어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한 번 더 꺾어주는 거죠. 정리를 시켜주세요. 요 고정축이 있는데 요거를 꺼내주고요. 무릎 보호 요 파츠가 이렇게 껴져 있는데 요거를 반대로 돌려서 껴주시면 합체 준비가 완성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는 거고요. 요 부분도 프로포션용 파츠를 꼈기 때문에 재현이 되는 거고, 본래 파츠로 끼게 되면은 여기 비율이 좀 흐트러지겠죠. 여기까지 됐으면요 날개를 일단 이렇게 접어주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부품이 있는 상태에서 합체가 되는 건데요, 프로포션용 파츠를 끼우는 건데요, 껴도 되고 안 껴도 되지만요 끼우는 게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꼈으면 그대로 내비두셔도 상관없어요. 원래 허벅지가 좀 얇기 때문에 선가드 상태에서도 이게 잘 어울려요. 보통은 잘 안 빼는데 허벅지는 프로포션용 부품을 위해서요 이 부분을 분리시켜주고 끼울 수가 있어요. 안 끼게 되면은 부실하죠. 허벅지가 끼면은 두꺼워지죠. 여기가 약하니까요 부러지지 않게 잘 유의해주세요. 허벅지 보안 부품을 이렇게 껴줘서 비율을 좀 맞춰줬고요. 이 부분을 끼워주는 거예요. 슈퍼선가드가 등짐에 지고 다녔던 요 부품을 고관절 부분에 꽂아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합체를 시켜주기 전에요 이 부분을 잘 정리를 시켜주셔야 돼요. 들뜨거나 튀어나오지 않게 정렬이 안 되면 합체가 잘 안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뻑뻑할 거예요. 저는 이거 조금 가공을 시켜줘서 좀 부드럽게 해놨거든요. 요 부분이 저도 살짝 하얗게 떴는데요 굉장히 뻑뻑했어요. 가공 안 하고 그대로 놔두시면요 이거 움직일 때마다 엄청난 부하가 걸려서 여기가 나중에 부러질 거예요. 요 부분 하얗게 살짝 떴지만 요 부분 가동 잘 시켜주게 보완을 좀 시켜주셔야 될 거예요. 이쪽이 대부분 다 굉장히 뻑뻑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키높이 신발을 하나씩 신는 거죠. 락장치가 있는데요. 돌기에 걸리게끔 설치가 돼 있어요. 그거 넣고 그 다음에 이 락장치를 여기다가 거는 거죠. 딱 걸면은 딱 들어가요. 두 군데로 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떨어져요. 락장치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요. 역시나 그레이트 합체를 하게 되면 하중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숙이게 되면 낙지처럼 이쪽 부분이 얇은 덩어리 하나로 지탱을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헐렁이듯이 낙지가 돼버려요. 좀 단점이 되겠죠. 여기서 상체 껴주고요. 회전이 되고요. 기본 관절이 여기서 확장이 되니까요. 허리 움직임도 그레이트 된 상태에서 좋은 편입니다. 돌아가고 앞으로 숙여지고 뒤로 또 숙여지고 하체는 다 완성됐고 이제 상체에다가 왜 여기서 기울이냐면요. 고관 쪽 가리개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돌기가 있고 여기 홈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맞춰서 끼워주시면 되고 각도를 조금만 더 밑으로 여기가 다을랑말랑하게 비스듬하게 끼워지죠. 요 가슴판을 끼우는 거예요. 쪽은 이렇게 됐는데 팔을 끼워야 돼요. 홈 두 개가 있죠. 요거 그대로 맞춰주시면요. 이게 뻑뻑하게 이제 잘 들어가요. 또 여기 팔 끼워주면 되고요. 고정도 잘 되면서 스무스하게 잘 들어가고 뺐다 꼈다 하는데도 무리가 없습니다. 위에서 보면 무슨 샌드위치 같이 층층이 올라와 있죠. 하중이 무게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해도 앞으로 숙여집니다. 여기가 항상 문제가 돼요. 그게 단점이고요. 여기에 그레이트 선가드 헤드를 껴주면 됩니다. 머리까지 이렇게 껴주면 이제 그레이트 합체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손파츠 볼관절로 돼 있어서 그냥 끼우면 잘 끼워집니다. 팔관절은요 확장이 되고요. 회전축이 있고 윗부분에 이렇게 회전축이 또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잘 움직이긴 해요. 관절도 튼튼한 편이고요. 슈퍼선가드의 팔이 됐던 요 부분은 좀 거추장스러우면 이렇게 접어줄 수도 있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옆에서 봤을 때는 프로포션이 많이 깨집니다. 이렇게 변신을 했지만 이런 프로포션 파츠 안 끼우고 본래의 파츠로만 구현됐을 때의 비율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로포션 파츠를 쓰지 않은 그레이트 선가드의 비율이고요. 허벅지가 얇고 나팔바지 같은 프로포션인데요. 언뜻 보면은 DX와 비슷한 느낌이죠. 옆에서 봐도 상체 비만인 듯한 체형. 뒤쪽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다리 쪽 반쪽만 파츠 교환을 해서요 비교를 해보는 건데요. 역시 프로포션 파츠가 있어야지 좀 비율이 좋아지네요. 이 가슴팍이 보기가 싫으니까 요거를 일단 빼주고 이렇게 빼버리고 중간에 요거를 생략하고요 바로 요거를 껴주는 부분이 있어요. 구멍이 4개 난 이유도 그건데요. 껴주면 훨씬 보기가 좋아졌죠. 옆에서 봤을 때도 훨씬 보기가 좋아졌고요. 요거를 그냥 내비두기가 조금 아쉬우니까요 요 부품을 이용해서 껴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연결부가 있는데 요거를 살짝만 닫아두시고 이렇게 살짝 벌려준 상태에서 여기에 살짝 걸쳐주면요 이렇게 껴져요. 생각보다 고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백팩식으로 연출을 시켜줘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낸 팁이긴 한데요. 이 부품이 앞쪽에서 거슬리면 뒤쪽에 그 날개를 이용해서 껴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연출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허리 부품을 쓴 거라 팔이 움직였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어색하죠. 감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부분이 관절을 움직였을 때 좀 많이 어색한 편이에요. 관절부가 조금 더 살짝 튀어나왔어도 좋았을 뻔했는데요. 가동 때문에 날개가 거슬리는데 이 가동 이렇게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요 간섭을 좀 피할 수 있게 팔을 움직여줘도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되고요. 방패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떼어줘야 돼요. 빼주면 이거는 따로 떼어주고요. 이거 떼어주고 위에다 이렇게 꼽아주면요 방패가 되는데 손잡이 파츠예요. 방패의 손잡이 파츠인데 여기다가 끼워줄 수도 있고 여기다가 끼워줄 수도 있어요. 두 군데로 껴줘서요 잡는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껴줄 수 있고 방패를 회전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도 지을 수 있고요. 앞쪽으로도 지을 수도 있고 그렇게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용자서기 같은 이렇게 허리를 꺾어서 쓴다고 그러죠. 골반을 좀 내세우고 그런 식의 서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프레임 소드는요 뒤로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선가드에 있었던 요 부품을요 홈에 이렇게 딱 끼우면 됩니다. 그러면 검의 손잡이가 만들어지고요. 요 파츠 요거는 끼면은 검이라고 보기에도 너무 검날이 작죠. 프레임 소드는 끼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 끼우게 되면 요 불꽃 파츠 부피 때문에요 이게 안 껴져요. 좀 아쉽긴 하네요. 손에다가 장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무장을 이렇게 다 껴줘 봤고요. 방패와 프레임 소드까지 다 껴줬습니다. 프레임 소드는 비율이 이상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과 같은 비율로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요 이렇게 왜곡된 겁날이 하나 들어있고요 기본 겁날이 하나 들어있어요. 요걸로 한번 바꿔서 껴줘 볼게요. 이거는 기본형 스타일이고요 요거는 용자검법 쓸 때 비율 연출을 위해서 왜곡된 스타일로 표현을 해주는 검이고요 두 개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니에서는 불꽃검이 파이어제트의 기수 뒷부분에서 나오게 연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레이트 선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납이 됐다가 꺼내지는 과정에서 그레이트 선가드의 검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죠. 애니메이션에서는요. 위로 검을 집을 수 있는 포즈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제 바로 전의의 힘이 납니다. 잘 만져! 파이어! 요 왜곡된 검으로 바꿔주면요 용자 검법의 연출을 훨씬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목관절과 어깨관절이 자유롭게 펴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기믹이 있어서요 훨씬 가동률이 좋아집니다. 특정 각도에서 보면 좀 이상한데 연출을 해주시면 훨씬 좋은 포즈를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얼굴을 외침 파츠 얼굴로 바꿔줬는데요. 잘 어울리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레이트 선가드의 합체 방법과 주의할 점도 같이 알아보면서요. 관련된 팁까지 같이 알아보는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